시민 누구나 들어오셔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DDP의 시민 라운지에서 생활정원 강의 시리즈로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관리 요령과 생활정원 아이디어로 해드리고 싶은 식물이 다육식물이에요. 다육식물은 굉장히 큰 개념의 식물군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에 대해서부터 우선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식물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이 없어졌어요. 잎은 가시로만 남아있고요. 잎이라고 추정되는 이 부분이 사실 잎이 아니고 줄기가 두툼하게 부풀어 오른 모습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꽃잎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잎이라고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다육식물들은 줄기가 부풀어져 있고 잎은 가시의 형태로만 남아있다. 이런 식물군이어서 대부분 자생지가 사막지역이에요. 사막지역에서 자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거공간에서라면 당연히 남향으로 나있는 베란다라든가 창가가 가장 적합한 장소이고요. 요즘 사실은 젊은 분들에게 이 다육식물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또 저와 같은 연배의 중년에서도 다육식물을 또 수집하시거나 컬렉션하셔서 잘 키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단지 키우는 거에만 중점을 두시지 말고요.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계열이요. 아주 대표적인 거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계열을 이케베리아 그룹이라고 해요. 지금 이케베리아가 되게 많아서요. 여기 빨간색을 띄고 있는 이것도 이케베리아고 이케베리아, 요것도 이케베리아, 이케베리아 그룹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 중에 종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은색을 띄는 종도 있고 초록색이 좀 강한 종도 있고 이렇게 붉은색을 띄는 종도 있습니다. 이 이케베리아 종의 특징은요. 여기가 마치 줄기가 낯짝낯짝 이렇게 360도를 돌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마치 장미 꽃잎처럼 모여서 저희가 로세 타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그룹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이거를 선인장 그룹이라고 해요. 선인장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육식물이라는 서큘란트, 영어로는 서큘란트인데요. 서큘란트 그룹이라는 커다란 그룹 밑에 이 선인장이 끼어 있어요. 이 선인장은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 가시가 아주 날카롭게 발달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커다란 몸통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는 다른 다육식물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로 자생지는 전 지구의 사막지역에서 다 자생하는 게 아니고요. 북아메리카, 주로 미국이 있는 그 아리조나 쪽에서만 자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룹을 특별히 저희가 선인장 캐투스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아마 여성분들은 여기에 관련된 화장품 하나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알로에라고 많이 부르는 알로에 식물과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건 알로에 베라고요. 이거는 베라는 아니지만 다른 종류에 있는 알로에 식물도 대표적인 다육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얇으면서도 큰 줄기를 가지고 있는 산세베리아 그룹이 있어요. 이 산세베리아 굉장히 좀 독특한 그룹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막형 기후에서 살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데요. 의외로 그늘에서도 잘 성장을 하기 때문에 땡볕이 아니어도 왜냐면 이 줄기가 커서 그래요. 면적이 커서 그늘이 조금 진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는 산세베리아 그룹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어떤 줄무늬나 이런 거 없이 약간 은색이 들어가 문샤인이라고 품종명 부르고 있는 이 그룹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키아라고 하는 이 식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저 호주에 그 여행 갔을 때 이 식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거를 판매하고 있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샀는데요. 크로키아라는 그룹이고 자세히 보면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아주 뭐 날카롭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줄기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트적인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들, 다육식물들을 그냥 사실은 이렇게 길러도 되잖아요. 이런 데다 기르셔도 되는데 조금 더 예쁘게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또 소개해드릴 그 김준용 작가님의 화병인데요. 원래부터도 화병으로 만드셨고 화병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연한 녹색이고 청색이 약간 들어가 있고요. 약간 검은색이 들어가 있어서 이 그라데이션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파기가 되게 안정감이 있어서 뭘 심어도 굳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럴 필요 없어서 너무 좋게 잘 만들어졌고, 제가 작가님 쓰신 작품 설명을 읽어보니까 정말 화병으로 쓰고 싶어서 아예 그걸 염두에 두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예쁘게 잘 연출되어 있어서 여기에 제가 한번 놓아볼게요. 요 계열에는 좀 이렇게 이 자줏빛이 도는 이케베리아 종류인데요. 이 종류를 여기는 제가 꺼내서 넣으려고 해요. 그대로 이렇게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넣으면 여기가 투명하기 때문에 이 커버가 너무 보여서 여기는 할 수 없이 제가 이걸 벗겨내서 이렇게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서 요 화병에는 약간 연두색인데 연두색도 살짝 들어간 자줏빛이 도는 거를 좀 심어봤고요. 저 여기에는 알로에 심어보려고 해요. 알로에를 여기,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쪽은 전부 다 이렇게 모래 성분으로만 되어 있어서 벗겨내실 때 모래가 와르르 쏠리는 그런 증상이 좀 있어요. 그거 주의하셔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검은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 중에서도 붉은 빛이 도는 이 식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기에 주둥이가 좀 작은 편이어서요. 주둥이 작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흙을 털어내셔야 돼요. 흙을 털어내시고, 그리고 너무 식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누셔도 돼요. 나누셔가지고요. 저는 이 소관에다가 좀 채우고요. 이렇게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많이 솟구치지는 않지만 워낙에 화기가 예뻐서요. 위에 뭐가 막 휘황찬란하게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기 자체로도 충분히 구조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요. 요 정도만 연출해도 너무 예뻐서 이 화병하고 썩 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거 이거 아시죠? 이렇게 테라코타 분이라고 해요. 유약 바르지 않고 물기가 잘 흡수되고 또 밖으로도 많이 분출이 되는 이런 화분 이용하셔서 다육식물 키우시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런 거는 책상 위 같은 데 있죠? 창가 바로 앞에 이렇게 턱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다 이렇게 하나 키워놓으시고 가끔씩 여기다 이름도 붙여주시는 분들 계세요. 뭐 다롱이, 뭐 다육이 뭐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게, 제가 신문지로 화분 만들 수 있는 방법 설명해드릴게요. 이건 저는 사실 외국에서 사갖고 왔어요. 이런 툴을 아예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사왔는데요. 굳이 없으셔도, 이거 없어서 못 만드시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 용도가 신문지를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말아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 원목, 이 방망이가 없다면 우리 흔히 쓰는 것처럼 병 있잖아요. 물병도 좋고요. 동그란 병이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밑에 바닥을 만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이 역할은 이렇게 역할은 이거를 이렇게 비비고 압축을 해주기 위해서,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여기가 좀 안정적으로 바닥이 생겨나면서 이거를 빼내게 되면 이렇게 화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 저희가 이제 원예상토를 넣고 식물을 심어줘서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문지는 가능하면 뭐 우리나라 신문지 써도 좋고요. 아니면은 좀 잡지 같은데 화려한 색상이 있는 거나 글씨 레이아웃이 좋은 거,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고, 또 외국 신문들 사용하시면 조금 더 색다른 맛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이라도 좋으니까 하시고요. 이 신문지 같은 경우는 물 주면 여기가 찢어지지 않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제가 몇 겹을 겹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물을 준다고 해서 바로바로 찢어지거나 이렇지 않고 생각보다 오랫동안 견뎌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으셨다가, 지금은 다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밖으로 내보낼 일이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허브나 뭐 파나 채소 같은 거는 실내에서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화분 만들어서
좀 어느 정도 키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거 채로 자라면 그대로 밖으로 가져가셔서 흙 속에다 신문지 채로 그냥 묻어주셔도 돼요. 그럼 신문지는 나중에 사라지고 그 식물은 더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문지가 굉장히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꼭 활용해서 요즘에 아이들 집에서 심심해하는데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런 깡통들은 아무데서나 사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자주 파는 데 많거든요. 가시면 의외로 다육식물이 이런 시크한 깡통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색깔도 없는 이런 깡통 사용할 때 많은데요. 저 원래 가르쳐드린 대로 이거 산세베리아 문샤인이라는 건데요. 이거 그대로 넣으셔서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잖아요. 아무런 조치 필요 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산세베리아는 다육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응달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물을 다육처럼 주시면 안 돼요. 얘는 조금 더 자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시크하게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테라코타. 테라코타는 아까 여기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조금 더 큰 걸로 구성하실 때는 여기에 약간 식물 조합을 넣어주시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만 키우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하늘거리는 이 다육식물 종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놓고 저희가 여기에 또 이런 식물도 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붉은색 계열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색 계열.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흙이 너무 과하게 많을 때에는 좀 털어주시고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멀칭 소재로 이거를 쓰려고 해요. 마사거든요. 마사로 멀칭 소재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매끈하게 사막 느낌이 조금 더 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조합해서 이렇게 연출해주면 화분이 조금 클 때에는 단일 식물 심으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출해주시면 좀 더 예쁘게, 이쪽이 더 예쁘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신문지로 또 구성하실 때는 이렇게 깡통으로 연출하실 때는 깡통도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깡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사용하셔서 이렇게 같이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두고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연출하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약간 큰 화분에 조금 더 사막 느낌이라든가 다육을 가지고 좀 연출을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한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저희 집에서 막 쓰다가 녹도 슬고 막 이래서 빈티지 느낌이 나버린 깡통인데요. 이 깡통의 지금 밑에는 제가 사실 신문지 깔아놨어요. 신문지 깔았고요. 그리고 원예상토 올렸고요. 요거 심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멀칭으로 저 마사로 해줄 거예요. 요런 과정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코로키아, 아까 설명드렸던 이 식물이 가장 큰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중앙에 식물 심으실 때 항상 요령은 가장 큰 거부터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저는 요걸 가운데 좀 놓고 싶어서 가운데에 놓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깡통의 색깔이 은색이고 조금은 쇠에 시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식물 구성을 조금은 그레이 스크림으로 좀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종의 식물이다 하더라도 조금 더 그 흰색 빛깔이 많은 식물들을 주변으로 좀 심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가 제가 이렇게 고른 식물이 있는데요. 이 식물도 약간 은빛이 굉장히 강한 식물이어서 제가 좋아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 식물은 제가 요거랑 같이 보이게끔 해줘야 돼서 이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아볼게요. 잡고요. 그리고 이케베리아도 이렇게 은빛을 띠고 있는 이케베리아를 중간에 제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은빛으로만 구성을 한다고 해도 포칼 포인트는 필요해요. 그 포인트로 제가 요 빨간색 요거 골라왔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한 점은 요 안에다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원예 작업 하려면 이렇게 흙도 떨어지고 이래서 저도 이거 지금 책상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포팅베드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원예용 책상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나무로 포장이 돼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쇠판으로 그냥 만들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포팅베드가 베란다나 이런 데 좀 있으시면 작업하시기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베란다 구성하실 때 아 요런 책상을 아예 원예용 책상 겸 원예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이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돌아가면서 약간 은빛과 약간씩 초록이 있는 거를 좀 더 섞어볼게요. 너무 일률적으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심는 게 사실은 예쁘지가 않아요.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자라는 식물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좀 흉내내면서 심어주시는 게 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자연에서 많이 배우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멀칭을 좀 해볼게요. 이 멀칭을 재료를 저는 이런 마사 느낌이 이게 약간 그 사막의 느낌 베이스를 잘 잡아주는 느낌이어서요. 이걸로 덮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이 멀칭을 저희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일단은 뭐 미관상도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해주는데요. 물을 주었을 때 물 때문에 흙이 패일 수가 있거든요. 그 패이는 효과도 이 멀칭 때문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촘촘히 덮어주시고 예쁘게 덮어주셔야죠. 이렇게 덮어주셔서 이 느낌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제가 완성을 해봤어요. 여기 붉은색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육식물인데도 굉장히 예술적인 폼을 가지고 있는 코로키아와 그 다음에 이키베리아의 색상을 혼합시켜서 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데도 꽃이 핀 것보다 더 예쁜 또 색상의 효과를 좀 보실 수 있거든요. 작은 화분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큰 화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서 해주시면 충분히 예쁘게 잘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물주기 설명드릴게요. 물주기는요, 다육식물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다육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시면 크게 가장 많은 확률로 죽이시는 게 물을 너무 많이 줘서예요. 다육의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겨울이 되면 석 달에 한 번 주셔도 돼요. 그럴 정도로 물 주는 양이 굉장히 적은 식물이고 자생지가 제가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막에 비가 얼마에 한 번씩 오겠어요. 그거를 생각하셔서 물을 주셔야만 맞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는 이 산세베리아 종류만 잎이 크기 때문에 잎이 아니라 줄기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물을 좀 자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르지 않게요. 나머지들은 여름이 되면 한 뭐 석 달에 한 번 영 불안하다면 두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주시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는 햇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햇볕이 드는 창가가 가장 좋은 자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식물들은 사막에서 자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막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통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람이 안 통하는 데다가 햇볕은 쨍쨍 내리치고 이렇게 되면은 고온 다습해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 식물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선한 바람은 불어오되 햇볕은 많이 드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셔서 해주시면 장시간 실내라고 해도 동반 식물로서 같이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